금융감독 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채권 추심과 관련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채권 추심 대상으로 대출 등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, 계약에 따른 물건 납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무도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. 또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 시효에 따라 상환 의무도 사라진다며 일부 변제를 유도할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